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보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이슈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가, 뭐 유가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잠시 후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악의 고용지표 내용. 세 번째 이슈는 나스닥 종합지수 연중 플러스로 수익률이 전환된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지 잠시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이슈는 최악의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가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요, 뭐 그냥 뭐 소액 투자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봤어. 네. 근데 마이너스 ETN을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네. 돈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네.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네.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네. 끝에 가서 반전에 제가 또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는 집이 굉장히 시골입니다만 지금 아마 주변에 경유가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빠진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보입니까? 어제 제가 예. 이제 북한산 등반을 하느라 예, 북한산, 좀 약간 시골 쪽으로 예. 살짝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알뜰 주유소가 900원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950원까지 빠지는 모습 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갖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넣어도 지금 뭐 기름이 얼마 안 된다. 그다음에 기름을 쟁여놓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또 넣어놓고 기름을 한 달 가도 기름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지 않으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많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처음으로 3월 23일 처음으로 유가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지금 전주가 24%, 전전주가 16%로 합치면 41%가 올라온 와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왜 올라왔는지. 보게 되면 미국의 일일 생산량이 170만 배럴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OPEC 플러스에서 970만 배럴을 감소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꽤 많은 부분을 감산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오일 관련 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엘리자베스 워너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유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사볼까? 지금 바닥인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USO라고 하는 유일 유가에 관련 대표적인 ETF 흐름을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쪽에 영어문 글로벌로 좀 보겠습니다. 네. 딱 보게 되면 영어문 글로벌이면 예, 영어문 글로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주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올라갔다고 그랬죠? 무려 41%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저 차트는 뭐 다른 차트예요? 이게 USO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네. 똑같은 유가를 추정하는 ETF인데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러죠? 지금 거의 한 3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네. 사서 쟁겨놓으면 상관없어요. 현물을. 탱크가 크다고 그렇죠. 예. 쌀 때 빨리 쟁겨놓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ETF를 투자하시는 거, ETN을 그쵸,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가라는 건 한 달짜리가 계속 롤오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롤오버라는 걸 예. 정말 조심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건 갈아타는 건데 그럴 때마다 유가가 조금씩 그 유가에 대한 ETF에 대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 유가가 싸다는 건 인정하지만 투자로 돌아서는 순간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지금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딱 두 주 동안에 한 20, 30%는 그냥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롤오버 할 때 롤오버 비용도 그렇고 사실 가격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가 투자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정말 안정적인 거 저 하나 생각했는데 뭔지 아세요? 네. 땅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땅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지하 탱크를 봐서. 아 그거 아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지하 탱크를 봐서. 아니 진짜 말이 되는 말이 진짜.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도은행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쉽지 않은 아이디어긴 하죠. 아니 예. 가능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제 휴발유차를 타는데 1199원에 났어요. 1199원. 물론 네. 지방이니까 더 쌀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들 야 많이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지방에 가면은요 주유소가 안 팔린 것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갖고 안 팔리고 그냥 휴면 주유소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갖고 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팔려 그러면 그걸 자꾸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탱크를 다 드러내는 작업 다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빈 데가 많아요. 그 지하 탱크가 있어요. 기름을 사도 주면 됩니다. 기름. 기름을 사도 주면 진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차라리. 정말, 네. 차라리. 네. 네. 그게 정말 답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텐 이런 것들은 로로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번 인지조화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너무 그런 분들 너무 폄하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그 ETN 하는 수많은 분들한테 롤오버가 뭔지 정확히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1%도 안 돼요.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히 투자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뭐 100%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00%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 돈을 주고 투자를 한다면 관련해서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그 이슈 그중에서 롤오버 관련해서는 이게 무언지 왜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나중에 돈을 만약에라도 손실을 봐도 혹은 이제 수익을 봐도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시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유가 관련해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최악의 고용지표 발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만 되게 무덤덤해졌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7주 동안 뭔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좀 무덤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거의 39년 이후에 80년 만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무려 2,0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실업률은 14.7%로 엄청나게 나왔는데 보시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뭘 느끼냐면 분명히 실업급여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는데 장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은. 예, 이제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와 같이 방송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마 6월도 7월도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 안 좋아질 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지 말기를 좀 권해드리겠고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익히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참고하시고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유가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연중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거 최근에 그 저 QQQ의 흐름을 보면서 네네네. 그 종목을 또 매수한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플러스로 전환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네.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고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의 증시에 거래있는 다 주식을 포함되는 거고요. 나스닥 100은 그중에서 대표성 주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빠지고요. 네. 에너지 주식이 빠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QQQ입니다. 그래서 QQQ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 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은 이미 지지난주에 플러스가 났어요. 연중 플러스가 났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주 목요일자로 플러스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1.7% 올라갔고요. 참고로 다우지수는 아직 마이너스 14.7%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우에서는 여전히 보잉이라는 주식이 여전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고요. S&P500은 9.3%가 떨어졌는데요. S&P500 중에서도 아주 5개 주식은 13%, 14% 올라갔지만 그쵸. 나머지 495 주식은 마이너스 10% 이상이거든요. 그게 한계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재미나는 것이 지난 3월 23일이 최저점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500 떨어진 날 있죠. 네. 다들 저희가 우울해갖고 방송도 상당히 처졌던 날 제가 아주 명확히 기억하는 날이 딱 그날이거든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매수했어야 될 날도 그날이죠. 그렇죠. 네, 그런 날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했냐면 페이스북이 41% 반등했고요. 애플이 그때도 지금이나 망한다고 생각하신 분 없잖아요. 3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5% 올랐고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인데 구글이 30% 올랐고요. 아마존이 24%, 넷플릭스 20% 올라가면서 큰 틀에서 보면 S&P를 구성하고 있는 나스닥에서 대표성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 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여기 지수에 표현이 안 됐는데 러셀 2000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고점 가는 차이가 있지만 러셀 2000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의 고베타 주식 강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미국으로 얘기하면 러셀 2000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분들 주시는 코스닥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흐름에서 다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스파이를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QQQ를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지금 나는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QQQ를 그러면 함께 사야 하는가, 스파이를 사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그런 고민한다면 그냥 나눠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스파이를 사라 그러지만 지금 만불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스파이보다는 젊으신 분들은 나스닥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QQQ 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작년부터 QQQ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선호하는 걸 딱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야, 저 너무 올랐다 이런 분들은 스파이를 그쵸. 사시면 되겠고요. 젊으신 분은 QQQ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네. 약간 연세가 있는 분 쪽의 성향을 갖춘 것 같아요. 이게 나이와 맞지 않게 좀 약간 성숙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예,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죠.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악의 고용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네.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빨리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고용 상황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 4월 고용보고서의 공식 보고서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용보고서라는 것은 3, 4주, 그 다음 1, 2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것은 4월 중순까지의 통계를 갖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이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미국의 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전체 6만여 개 일자리를 매일매일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하는데요. 그 일자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조사하고요. 네. 두 번째는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왼쪽 위가 보이는 것이 3월 초 중반까지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셧다운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정상적이었는데요. 그게 최대로 고용이 많이 줄어든 것이 정확하게 가운데입니다. 4월 12일 날은 그 정상적인 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74%까지 떨어졌는데요. 벌써 5월 5일까지 보면 마이너스 51%,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자리를 복귀하면서 이미 요걸 갖고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220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에 4월 말 중순 이후부터 5월 초까지 보면 한 500여만 개의 일자리 이미 생겼다. 이미 돌아서 왔다. 그런 것이 이제 이 그림에서 설명드린 거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안 좋은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던 첫 번째 이유는 실제 고용시장은 괜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바로 그 다음은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안 좋죠. 너무 안 좋지만 이 왼쪽 그림 오른쪽에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오른쪽 하단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닝 리비전인데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세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승, 반전했다는 거죠. 물론 작년보다 훨씬 안 좋지만 그쵸. 하락에서 벗어난 거죠. 그걸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빅5, 빅6가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어려운 경제지표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최악의 고용지표가 이게 경기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단발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지 이후에는 정말 그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면은 갑자기 이제 코로나19의 종식 선언이 만약에 이제 빠르게 된다면 그러는 폭발적인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오히려 그때는 시장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제레미 시글 교수도 거의 비슷한 얘기했는데요. 2020년 어찌됐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반기에. 하반기 조금 회복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대표는 2021년은 스플렌디드한 환상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꿈과 희망을 좀 강해주는 정치인의 목소리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꿈과 희망의 나라 약간 디즈니 월드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간 뜨겁게 달군 네 가지 이슈 오늘도 USTAG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